네, 여기는 신림동에서 신림역에서 신원동입니다. 그래서 신림역에서 도보 10분 정도면 넉넉할 거예요. 지금 불을 끈 상태인데 불을 켜보겠습니다. 불을 꺼도 밝습니다. 미니 투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큰 투룸은 아니고 미니 투룸 정도 됩니다. 여기가 이제 큰 방입니다. 큰 방. 그래서 여기를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옷장 개념이고 여기 큰 방을 소파랑 TV를 두셨네요. 특이하네요. 그러면 작은 방에 이제 침대. 작은 방에는 침대에 들어가고 조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되네요. 침대는 더블에서 퀸 사이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작은 방에서는 잠만 주무시고 큰 방에서 거실 겸 그냥 뭐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여기 이제 주방 공간도 크진 않아요. 그래서 1.5룸보다는 확실하게 크고요. 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 공간 하고 요큰방 정도가 보통 이제 1.5룸이죠. 큰 1.5룸 이 정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요런 작은 방 정도. 그래서 만약 두 명이서 사는 분들도 꽤 종종 있거든요. 이 건물에 두 분이서 사는 분들도 있는데 화장실은 투룸 치고 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1.5룸 찾는 분들한테는 넉넉할 거고요. 투룸 찾는 분들한테는 조금 작게 느껴질 거예요. 그래서 두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. 여기 한 방에서 같이 주무시고, 여기 옷방으로 쓰시고, 그런 분들도 있고, 혼자 쓰면은 넉넉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, 전세로 1억 7천 또 되고, 1억 5천에 월세 10만 원? 그렇게도 가능합니다. 관리비는 7만 원 있고, 옵션이 여기가 냉장고는 없을 거예요. 옵션이 여기 에어컨하고, 저기 드럼 세탁기, 그리고 가스레인지 3구가 있고, 냉장고만 아마 옵션이 없을 겁니다. 그렇게, 알고 있습니다. 냉장고. 그리고 잘하면, 고양이 정도는 좀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. 애완동물을. 잘하면, 장담은, 못할입니다. 근데,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. 얘기해 볼 만은 합니다. 그래서 투룸입니다. 사진을